하나의 세액을 구하기 위해 두 번을 곱해주고 한 번을 또 추가로 합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참 번거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전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그만큼을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밸런스텍스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세율에 대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율을 적용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단일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 10%는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다. 그럼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세액은 10만원이 되고요. 1억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했을 때 10%를 적용하면 1000만원이 세액이 되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누진세율인데요.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율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증가하게 되고 각각의 세율마다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까지는 10%를 적용받게 되고요. 5억 원 이하에는 20%, 10억 원 이하에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 시에는 50%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과세표준을 다르게 해서 한번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5천만 원에 10%를 곱해주면 이제 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차감해줄 누진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일 때인데요. 2억 5천만 원은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1억 원 이하인 1억 원과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인 1억 5천만 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1억 원 이하까지는 10%가 적용받게 되고요. 1억 5천만 원에는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서 합산해 보면 세액은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하나의 세액을 구하기 위해 두 번을 곱해주고 한 번을 또 추가로 합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참 번거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적용할 때는 5억 원 이하인 2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20%를 곱하게 되고요. 거기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해서 4천만 원을 구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세액을 구하는데 계산 방법이 좀 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빼주는 누진공제액은 무엇일까요?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여기서 차감해주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세액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구해놓은 금액이죠. 자,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2억 5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억 5천은 원래 1억 원은 10%, 1억 5천은 20%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누진공제액을 이용할 때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은 1억 원에 대해서 그 차액이 10%를 계산해서 차감을 해준 거죠. 1억까지는 10%인데 10%만큼 추가로 계산을 했으니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표준이 8억 원일 때인데요. 자, 원래대로라면 구간을 1억 원, 그리고 5억 이하인 4억 원, 10억 이하인 3억 원으로 나눠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누진공제액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과세표준 8억에 30%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누진공제액인 6천만 원을 차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인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진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역시나 1억 원, 4억 원, 3억 원,
전체에 대해서 30%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와 작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1억 원과 4억 원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의 세율을 계산해서 차감해 주게 됩니다. 자, 누진공제액은 이미 다 구해져 있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구하는 방법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간별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 세율, 누진공제액은 0원이죠. 자,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5억 원 이하인 세율 20%를 적용해주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자, 과세표준 금액이 8억 원이라면 세율을 몇 퍼센트 적용해야 될까요? 자,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30%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세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율은 단위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자,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게 되면 더 쉽고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금방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